맛있겠네요. 와, 맛있겠다. 이게 원래 간장 양념 해서들 많이 드시는데 네. 저는 일부러 미나리를 매콤하게 약간 이거 무치실 때 식초를 조금 넣으시면 이렇게 맛있어 국물이 보이는데요? 좀 나오거든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콧물을 넣어가지고요. 입맛이 싹 뜨는데요. 네, 지금 벌써 입맛이 돌아옵니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촬영을. 아, 사진 촬영을요? 네. 이렇게 넣으면 네. 밥이랑 같이 이렇게. 아, 밥이랑. 와. 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입니다. 네. 와. 여기에 깨소금을 안 얹었군요. 그 잊어버렸던 거야, 지금. 네. 약간 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막판에 뒤집기가 가능할는지. 네.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어, 맛있겠다. 자, 무, 도토리무 미나리 무침 네. 밑에 굉장히 먹어질수록 구워서 네. 식감이 어떻게 나올지 네. 이 도토리묵 구이를 네. 하시면 이게 집에 남아있는 도토리묵들을 활용하시기에 참 좋아요. 아. 데쳐서 드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묵 전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묵 전은 먹어봤는데 이렇게 도토리묵 자체를 이렇게 구워서 올려놓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 전 아예 네.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요. 네. 거는 약간 고기 느낌도 살짝 그렇죠. 나고. 약간 쫀득쫀득한 아, 사찰 음식이니까 고기 대신 이렇게 구우신 거구나. 거기 호막도 저기 아, 박혀 있어. 그래요. 맛있겠다. 그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이철 교수님. 일로 오세요, 교수님. 네. 아니, 고기에다 좀 아까 뒤로 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아주 그 박상용 선수처럼 오늘 네.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지. 네. 어, 근데 야,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 맛있겠는데? 자, 먹어볼까요? 자,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야, 이거. 지금 네. 밥도 뜨끈뜨끈하고. 네. 아... 다 뜨끈뜨끈하네요. 다 치우고. 자, 좀 치워주시고요. 접시들을 갖고 오셨죠? 네. 그러면 밥이 워낙 맛있으니까 밥 한 술에 이거를 같이. 밥 한 술에 묵한사발. 밥 한 술에 묵한사발. 이렇게.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미나리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미나리를 좀 넣어주시면. 미나리가 같이 드셔야 제가 원하는 그 소스가 이거기 때문에요. 어, 입에 침이 싹 고여요. 미나리 향이 원래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나리가 원래 좀 새콤한 그런 맛이 있어서 미나리를 같이 드셔. 좀 더 줘요. 예, 더 드릴게요. 그 미나리 씹는 소리가 들리네요. 교수님 드시니까 미나리를 조금 이렇게 잘게 총총 써셔서 아삭아삭. 자, 묵하고 같이 놀라셨어. 감사합니다. 아니 미나리 조금 더 드릴게요. 아, 이현상 씨 어때요? 무슨 어떤 맛이에요? 잡초 조금. 감사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기적은 아닙니까? 진솔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솔하셨어요 여태까지. 미나리를 조금. 예지 씨. 네. 어때요? 아 저는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그래요? 입맛이 네. 다행이네요. 실이 확 끓어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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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가 들어가서 이게 상큼하죠.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네. 상큼합니다. 네. 이건 제 친구들이 딱 좋아할 그런 입맛. 딱 그 입맛. 달고 맵고 네. 약간. 근데 제가 정용수 아나운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이 굽은 도토리묵의 식감이 의도한 겁니까? 실제로 좀 더 꼬들하게 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부들부들한데. 아, 일부러 예. 예, 배우고 싶군요. 왜냐면 이게 너무 하면은 이게 완전히 쪼그러들거든요. 예. 혹시 그걸 의도하셨던 게 아니었는지. 근데 그거는 따로 만약에 밥 없이 드실 때는 그렇게 드실 수 있고. 이건 한번 먹어도는 맛을 모르겠어. 지금 믿으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음식을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믿으실 수가 없어. 미나리가 굉장히 입맛을 자극하네요. 그렇죠. 네. 미나리를 좀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미나리를 총총 썬 게 양념처럼 미나리를 좀 더 왠지 이게 회 같은 느낌도 들고 회덮밥. 네, 회덮밥 느낌도 좀 있죠. 아, 더, 아 더 댓글 쓰는 기분이 새콤해. 정말 먹고 싶어요, 이철 교수님. 이야. 네. 진짜 고문이네요. 어, 네. 진짜 고문이네요. 어, 이 시큼한 식초 향이 넣자마자 바로 그냥 확 퍼지네요. 근데 이 음식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 진솔하게 나오지. 맞죠? 진솔하게 나오지. 맞죠? 아니, 이현상 씨.
왜냐면 아, 근데 우리들은, 이 미나리 남자들한테 아니, 좋은데 이런 저 묵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좀 씻는 식감이 참 하나에다 딱 자, 이거 들어가면서 아브리야.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게 의도하신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게. 아, 그걸 그 제가 네. 뭐 여자들은 이렇게 먹어야 좋아해요. 아, 저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너무 진짜로. 맛있어요. 여자들은 이런 입맛을 좋아해요. 네, 저는 자, 완전 딱이에요. 나중에 두 번은 같이 한번 해봐라. 저희들이 제가 제빵을 한번 하겠습니다. 쫀득하게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아, 교수님, 참나 섭섭한 게 뭐냐면 교수님 평할 때 저처럼 얘기를 확실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뒤로 빠지시고 제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역할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묵 중에서 왜 좀 쫄깃한 묵 그렇죠. 그러니까. 말린 거. 말린 그거 거. 하면은 그러니까. 더 씻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뿔려 말린 묵은 뿔려서 쓰셔야 네.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진짜 맛있네요. 그래도 또 이렇게 저는 딴 거보다도 아까 여태까지 저 할 수 있다. 전번 시간에는 전 시간을 보면 괜히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이번에 칼을 갈았어요. 왜냐면 너무 앞에서 끝내고 가시려는 분위기라 가지고. 자 점수 점수. 자 그럼 점수 보겠습니다.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이거 8점. 3.5죠. 3.5.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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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두 분이 후하게 주셨네요. 13.5죠. 네, 13점. 네. 아, 막판에 점수를 팔 수 있다 때문에. 사실, 사실 많이 주셨네요. 음식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온 거야. 사실 솔직히 내가 아니 왜냐면 정말 저 힘들게 왔어요. 아니 일산에서 오는데 진짜 맡겼다고. 왜냐면 그래도 저 나중에 볼 때 서로 웃어야 되잖아. 아니 내가 그런다고 설마 삐지겠어요. 불러서 내가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할라. 아 오늘은 제가 이겼으니까 확실하게 네. 제가 좀 아. 쏘겠습니다. 네. 서채리 씨, 서채리 씨, 표수아 씨, 표수아 씨, 표수아 씨 해드리고요, 해드시고요. 로렌송 씨, 아 로렌송 씨, 맞아요. 강나래 씨, 장호인 씨는 아까 팬이셨어요. 아 네. 너무 예지야 반갑다 막 난리났었는데. 팬들도 다 챙겨드리고. 다섯 분께 노룽지와 또 연주. 여기 있어요. 와. 아니, 혹시 그 저보다 프레시 멤버 아니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 강나래 씨 맞잖아요. 강나래 씨 저희 멤버. 멤버가. 멤버가 오늘 아, 그렇게 어려 그렇게 게... 어려워? 어렵습니다 유현상 씨. 아니 저도 좀 쌀 좀 부탁합니다. 쌀 제가 좀 더 구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쌀 아니,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입맛 진짜 찾고 돌아가시는 거 맞아요? 맞나요? 네. 아니 잠깐 마지막에 오신 우리 예지 씨 그 만만한 요리라는 프로그램에 오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아나운서 둘이 요리한다고. 아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생각 없이 왔다 그래. 아 제가 그 전 편을 봤는데. 그때 면허. 우승의 의미가 뭐죠?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하는 게 놀랍죠. 네,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럼 저는 이거 되게 맛있었는데. 싸가. 나는. 다 아니 잠깐 좀 일로 와보세요. 잠깐 좀 와보세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박상현 선수가 마무리 없었으면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떠나시기 전에 소감만 저 예전부터 아 저희 지금 여름 시즌 송 이쁜 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쁜 걸입니다.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저희 카페 가입 카페 팬카페 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활동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플래시도 저희 예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교가 뚝뚝. 고삐 유현상 씨. 아니 저는 저 사실 아침도 안 먹고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저는 한 6시 반에 일어났나 그래요. 예, 이제 준비하고 예,
어떤 프로그램일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재밌지 않았으면 조금 제가 이 옷차림 이런 거 좀 시켜줄 텐데.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웃기셔. 다음에는 한번 제 아내랑 같이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좋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두 분이 네. 행복하시기를. 다음번에 유현상 씨 요리도 기대할게요. 요리 그러니까, 잘하시잖아요. 요리 잘하시죠. 저는 아무 데서 안 해요. 아무 데서나? 아니, 이 정도면 되죠. 여기가 아무 데서라는 거야. 아니죠. 약간 좀 아는데.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다음에 와서 요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맛있게 드셨고 특히 쌀과 예. 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리들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를 좀 주로 이제 봤고요. 다음 주도 좀 나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좋은 재밌는 쌀 이야기와 네. 실제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저희가 쌀을 이용한 마지막 요리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쌀전 전쟁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네. 손님맞이. 네, 갑자기 찾아온 손님 접대 일품 요리. 네, 그리고 또 쌀의 백미는 찬밥을 얼마나 맛있게 그렇죠. 쌈밥을 이용한 쌀전으로 마지막 저희 전쟁을 찬밥으로 활용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저희 연구에 제일... 들어가야 돼요. 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 기대해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10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마이케이 그리고 네이버 캐스트 네. 페이스북 통해서도 또 페이스북 만만한 요리까지 페이스북도 네. 봐요? 네. 언제든지 저 이제 볼 줄 아는데 이제는 페이스북 만만한 요리 치시면 바로 뜹니다. 저 이제 볼 줄 압니다. 네, 들어갈 줄 알아요. 네. 유현상 씨가 출연하신 편을 잘 챙겨서 네, 다시 보기로 꼭 보고 집에서 맛있게 해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맛있게 네. 잘 하시고 뵙겠습니다.